안녕하세요. 박과장의 금융톡톡 박과장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문제에 다양한 수법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남원래 전입신고 전세 사기라고 들어보셨나요? 많은 분들의 금전 피해가 발생한 전세 사기인데요.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번 4월부터 제도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진행해야 할 일도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원래 전입신고 전세사기는 세입자 자신도 모르게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전세사기입니다.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이 빈집이어야만 하는데요. 따라서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전출시킨 후에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담보대출이 진행된다면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어 전세 보증금을 모두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되어 있는 전입신고,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이전까지는 새 거주지에 살 당사자인 전입자의 확인 없이 이전 거주지 세대주의 서명만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했기 때문인데요. 즉, 요건을 맞춘 서류만 준비해서 제출한다면 별도의 추가 확인 절차 없이도 전입신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은 화재보험을 핑계로 세입자의 신분증 사본을 요구해서 제출하거나 막도장을 임의로 제조해서 전입자 모르게 전입신고를 진행했던 것이죠. 하지만 다행히 해당 부분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전입신고 시 반드시 이사갈 사람, 즉 전입자의 서명과 신분증을 확인한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원본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의 주소로 누군가 전입되어 있는 상황도 막을 수 있게끔 전입신고자뿐만이 아니라 현 세대주의 신분증 원본까지도 주민센터에서 필수로 확인하게끔 변경된다고 합니다. 혹시나 해당 내용이 개선되면서 너무 복잡해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현 세대주 및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이라면 신분증 원본 확인 과정은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서류를 위조하는 만큼 그래도 혹시나 전입신고가 될까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혹시나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앞으로 전입신고 시 반드시 진행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인데요. 통보 서비스 제도의 경우 전입신고 및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 여부, 주민등초본 열람 및 발급 등에 대한 내용을 통보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이번에 해당 부분이 새롭게 개선되어 내가 모르는 사이 주소가 변경되더라도 알 수 있게끔 주소 변경 사실도 통보가 가능하게끔 추가가 됐습니다. 또 이전에는 해당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했지만 이제는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게끔 한다고 하니까요. 더더욱 필수로 신청하셔야겠죠. 이제라도 개선이 되어 다행이지만 이미 피해를 보셨거나 의심이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현재 본인의 의지 없이 허위로 주소지가 옮겨진 것이 확인되는 경우 주소 변경 이력을 삭제하고 기존의 주소지로 원복시키는 작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다면 전입신고 내역을 직접 확인해 보신 후에 원복을 꼭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 원복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보증보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보증보험사 측은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원복이 되지 않는다면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추후 대항력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원복하시는 것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추가로 아직 피해를 입기 전이시라면 반드시 해당 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떠한 목적이라도 집주인이 신분증 사본 및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주소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거절하셔야 하고요. 은행에서 전화가 오면 월세라고 말해달라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절대 해주시면 안 됩니다. 또한 금액이 다른 임대계약서 등에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요. 조심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전입신고 사기뿐만 아니라 최근 다양한 전세 사기가 우리 주변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그중 하나로 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개선되었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이렇게 개선되는 내용들을 수시로 잘 확인하셔서 피해를 받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과장의 금융톡톡이었습니다.